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지호씨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을 찾아와준 오늘의 선수는요 솔로로 돌아온 트와이스의 리더 지호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호입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 또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요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솔로로 데뷔한? 데뷔한 트와이스 지효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죠? 네, 완전 처음이에요. 진짜 저도 처음이네요.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겹쳤었는데 이렇게 또 둘이서만 이렇게 또 대면을 하는 건 정말 처음이어서 좀 신기하네요. 저희가 친분은 전혀 없는데 되게 많이 마주쳤잖아요. 맞아요. 활동을 하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내적 친분이 이제 혼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음악 방송을 하면서 또 자주 겹쳐가지고. 맞아요. 네, 저번 주부터 활동하셔가지고. 네. 데일도 네, 같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네. 네. 그래서 또 영세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 잘해봐야겠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연이 또 많이 오고 있는데 읽어주세요. 네. 최상구님이 지호님 안녕하세요. 네. 홍은채님께서 지호언니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임소연님이 지호씨 솔로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빵님께서 지호님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오셨나요? 지난주 혼자 사는 방송 잘 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 바쁘게 사시던데 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진짜 30시간을 사신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커튼도 고치시고 조명도 다시고 막 청소도 하시고 그 입사기도 닦으시고 바쁘거든요. 네, 바쁘셨구나. 네, 진짜 하시는 일이 많더라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쉬는 날을 좀 야무지게 너무 잘 쓰고 싶은 거예요, 효율적으로. 진짜. 제가 되게 핀데 네. MBTI가 아 그래요? 네, 다들 J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 방송 봤을 때 완전 파워 J를 봤어요. 그죠? 네. 완전 파워 P입니다, 저는. 진짜 야무지게 딱딱 할 일을 하셨구나. 네. 방송 나가고 주변 반응은 혹시 어땠나요? 주변에서 연락이 진짜 많이 왔고 네. 되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방송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런 모습을 좀 예상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그네 타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되게 힐링하는 모습 같았어요. 그리고 옥수수 사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옥수수요? 네. 아 옥수수 좀 사올 걸 그랬네요. 다음에 꼭 한번 네.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네. 제가 앞에서 솔로로 돌아온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데뷔 8년 만에 그리고 JYP 입사 19년 만에 솔로 네. 데뷔 앨범을 발표하셨잖아요.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존 어떤 앨범인가요? 네, 이제 제 이름에서 Z랑 또 네. 원 을 따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네. 지효의 첫 번째이자 또 온전한 하나의 작품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번에 회사에서 따로 컨셉이나 주제를 안 주고 하고 싶은 걸 해봐라 라고 하셨다던데 오 진짜 그렇게 하셨나요 이번에? 네. 진짜 뭘 딱히 안 주셔가지고 네. 처음에 되게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로워서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좋은 점도 있었고 네. 되게 어려웠던 점도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되게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뭔가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도 항상 팀을 할 때는 뭐 노래도 많이 네, 이제 네. 들려주시고 컨셉도 많이 정해준다 보니까 네, 네. 솔로 활동할 때는 이번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컨셉 같은 것도 그렇고 곡 작업을 또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런 것도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작사 작곡에 참여를 많이 하셨던데. 네, 맞아요. 바쁜 와중에 그거 언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집안일도 그렇게 야무지게 하면서 그 작업까지 같이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투어 준비하면서 그거를 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더 의미가 저한테 좀 깊은 앨범인 것 진짜 같습니다. 진짜 이번에 첫 앨범이 진짜 기억에 인상이 네.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번 앨범에 총 7곡이 들어있는데요. 타이틀이 Killing Me Good.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Killing Me Good은요 굉장히 밝고 또 그러면서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또
인상적인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안무 영상도 뜬 걸 보고 이번에 음방에서 한 것도 봤거든요. 네. 마이크를 음방에서는 마이크를 들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저는 그 마이크를 들면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열심히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항상 핸드셋으로 하다가 맞아요. 진짜 불편해서 연습을 네.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박진영 PD님께서 이번에 핸들을 꼭 들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핸들을 한번 들고 전 되게 해봤습니다. 인상 깊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마이크 핸드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열심히 한다는 거에 좀 인상 깊었고 그 연습을 진짜 많이 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안무가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번에 안무가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하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박진영 선배님이 작사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혹시 직접 부탁을 하셨나요? 사실 이게 직접 부탁했다라기보다는 네. 외국에서 이 곡을 이제 처음에 받았는데 네. 이 곡의 가사를 써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진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작가님들한테 맡기시고 네. 피디님한테도 맡기시고 저도 가사를 썼어요. 다 이번에 했구나. 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피디님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저도 피디님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네. 그래서 와 역시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친 건가요? 블라인드는 아니고 이름을 정확히 세 글자 JYP 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 네. 조금 힘들어가지고 데뷔하고 처음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하시네요. 네 진짜 그 아까 얘기했던 제가 준비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트와이스 스케줄도 워낙 바쁘다 네. 보니까 그것도 힘들었는데 그거는 뭔가 저 말고도 8명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 뭔가 그렇게까지 부담되진 않았는데 이거는 뭔가 부담됐다라기보다는 그냥 네. 너무 힘들다. 아 체력적으로도 네. 너무 체력이나 몸과 마음이 네, 너무 네. 많이 지쳐서 진짜 어디 떠나서 그냥 한 달간 조용히 있고 싶다 핸드폰 꺼놓고 약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어하면서 또 팀 스케줄 하면서 솔로 앨범 준비까지 한다는 거는 진짜 체력적으로 진짜 힘든 상태였을 텐데 또 이렇게 심지어 곡수도 많잖아요 이번에 그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고 팬분들은 정말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홀가분하고 너무 뿌듯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그쵸. 네. 힘드실만한 것도 이제 여섯 곡 다 네.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셨고 네. 그리고 곡이 하나하나 나올 때까지 계속 또 수정하고 수정 녹음하고 또 계속 맞아요. 검토하면서 또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녹음 시간이나 이런 건 얼마씩 걸렸나요? 아 녹음 시간은 곡마다 진짜 다른데 네. 그래도 물론 트와이스 하는 것보다는 짧게 걸렸겠지만 네. 한 3시간, 4시간은 다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많이 걸리긴 했네요. 네. 와. 그럼 수정 녹음도 조금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수정 녹음은 Killing Me Good하고 Wishing On You 정도 하고 나머지는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쉬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와 박재경님께서 지효 때문에 라디오 들으러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지효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목격담이나 주전 멘트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이쯤에서 지효씨의 신곡을 들어볼 건데 킬링 파트나 집중해서 들으면 좋은 부분이 있나요?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 뭔가 이번 앨범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꼭 들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이런 노래구나 되게 그냥 리듬 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효씨의 솔로 데뷔 타이틀곡 Killing Me 듣고 올게요. You're killing me, killing me. 지효씨의 Killing Me Good 듣고 왔습니다. 배은혜님께서 멋지지요, 사랑스럽지요, 자랑스럽지요까지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네, 하루원님께서 드라이브 하면서 듣고 왔어요. 라고.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텐션이 쭉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요즘 또 휴가도 많이 다니고 하시니까 네. 그럴 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뮤비를 봤는데
이렇게 대교 앞에서 자동차 다 지나가는데 서울 한복판인가요 거기가? 네 맞아요. 그때 한남동에서 찍고 그 근처에 있던 다리로 저도 정확히 어떤 다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완전 서울이었어요. 많이 본 뒤에 네.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진짜 맞나 이따 물어봐야겠다 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시고 그때마다 우산으로 얼굴 가리고 의상 같은 게 이제 스포되면 또 안 되니까 많이 쳐다보셨나요? 많이 쳐다보셨죠. 쟤는 뭐 하는 애들인가 이러면서 쳐다보시고 그랬구나. 또 신지혜님께서 지우가 썼다는 Killing Me Good 가사가 궁금해요. 분위기나 기억나는 소절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Killing Me Good 가사가 제일 어려웠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은 모든 앨범의 수록곡들을 다 써놓고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쓰려니까 네.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목을 이제 Endless Race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사실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그냥 아이디어가 너무 안 나서 네. 그냥 일단은 내고 PD님 거를 골랐던 저도. 진짜요? 네. 지금 축하드릴 일이 있다고 왔는데요. 네. 지효 씨의 솔로 데뷔 앨범이 그래미에서 8월에 꼭 들어봐야 할 앨범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빵빠레 좀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이 소식? 네, 안 그래도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지효가 나 맞을까? 막 이러면서 맞는 것 같아요. 와우, 그랬었어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강렬한 목소리로 정평이 난 아티스트라고 소개됐던데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인정하시나요? 최선을 다하죠. 그렇게 되도록. 경선까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부탁드려요. 땡큐. 좋습니다. 간결하고 좋네요. 네. 또 신곡 뮤직비디오가 너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으로 정주행 중이에요. 지금 조회수가 800만을 또 넘었다고 합니다. 지우 씨는 혹시 나의 뮤직비디오 몇 번을 보셨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제 공개되기 전에 진짜 네.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보니까 네. 공개되고 나서 딱 한 번 보고 안 본 것 같아요. 그 전에 많이 보셨구나. 네. 막 하나하나 다 컨펌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이 보고. 근데 좀 감회가 조금 새로웠겠어요. 혼자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그게 처음 이제 딱 가편집본을 받았을 때는 네.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때 제가 미국 투어 중에 이제 그걸 딱 받았는데 네. 내가 뭔가 혼자 뮤직비디오를 찍다니 이러면서 되게 진짜 신기했다. 자기 자신 좀 대견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진짜 좀 대견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뮤직비디오 얘기를 하니까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정극 연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연기가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래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너무 빼고 싶었어요. 진짜 왜요?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거 괜찮은 거 맞아? 그래서 주변에 엄청 물어보고 멤버들이나 스태프분들한테. 네. 근데 다 잘했다고 했죠, 또. 괜찮다고. 그리고 이 장면이 너무 예뻐서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래, 좀 놀림 받고 좀 넣지 뭐. 그럼 지금도 한번 뭐 도전 가능하실까요? 놀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잘 도착했어. 난 TV 보고 있었어. 쉽지 않네. 저도 얼굴이 빨개지고 지효 씨도 같이 빨개지는 것 같네요. 네. 쉽지 않네요. 귀여웠어요.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잘 어울려요 연기가. 그래요? 네. 사실 제가 회사에서 연기 수업을 어렸을 때 좀 받았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여서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그래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NG가 좀 많이 났나요? 아니면 한 번에 오케이 갔나요? 저는 약간 칼퇴의 병이 있어요. 제가 빨리빨리 사람이어서 칼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창피한 게 있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혹시 빨리빨리 병이면 사인도 좀 먼저 하는 편인가요? 사인도 진짜 빨리해요. 왜 멤버들 많으면 이제 사인도 이제 순서대로 하잖아요. 좀 빨리 하는 사람이 앞에 하고 이제 천천히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저희는 어차피 그래도 같이 퇴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려 해. 진짜 기다려줬어요? 네. 나한테 순서가 돌아올 때 그냥 멤버들 다 그냥 좀 그냥 내 앞 저 멀리 있으면 닌 먼저 해 이런 스타일. 되게 다 차분한 스타일이시구나. 저희는 진짜 급한 애들은 막 먼저 하고 뒤로 보내고 이랬거든요. 신기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한 번에 또 오케이가 됐고 또 칼퇴도 하셨다고 하니까 어? 연기 한번 해주시나요? 아 제가요? 네. 아 대사도 딱 있으니까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네. 잘 도착했어? 나 TV 보고 있었어. 오! 아니 근데 저 아까 네. 처음 딱 시작할 때 너무 깜짝 놀란 게 왜요? 목소리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뭔가 그 옷구슬 같이 뭔가 그래서 목소리 되게 좋으시다. 전 노래하는 게 익숙 더 네. 많이 들어봤어서 맞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네, 지우 씨의 Killing Me Good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권은비의 영틀트 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지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홍은채님께서 연기도 잘하는 박지효 씨 예뻐 예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예쁘세요. 화면에서도 항상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물은 더 예쁘세요. 눈이 눈이 왕방울 만해요. 네, 진짜 크세요. 엄다유님께서 뮤비에서 연기하는 장면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배우 데뷔 가자라고 보내주셨는데 배우 데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기회만 된다면 뭐 딱히 마다할 생각은 없지만. 네. 일단 지금은 트와이스가 너무 많은 사랑 받고 있으니까 이게 네. 최선 다하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와우 네 도전해볼까요? 도전해볼 생각은 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효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주전 멘트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지효 씨의 클로저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은비의 선톡은 리더 그리고 솔로 가수들의 만남이네요. 트와이스 지효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키라님께서 안녕하세요. 솔로 데뷔 축하드려요. 저는 원스가 된 지 6년이 되었는데 덕분에 매일 힘을 얻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아주 예쁜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네.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지효씨. 네. 장재영님께서 박지효는 쿨토님 원 멈토님 아니면 내 인생 계속 이어가줄 바토님 이거 제가 읽어주세요. 아니면 평생 완주하지 못하는 사랑의 마라토님 아니면 인생에 뛰어든 행복 970201토님 아니면 내게 평화를 주는 모노토님 아니면 인생의 오점을 지워주는 아세토님. 와 진짜 이거 열정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또 생각해서 보내주신다는 거 이거 시간도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그래서 무슨 톤인가요? 아 제가 이거를 네. 팬분이 편지에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줄만 읽고 제 성격이 급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 쿨톤이라고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지 또? 이렇게 혼자 얘기했다가 뒤에 보고 미안해 이렇게 됐던. 아니 쿨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아세톤까지 나왔으니까 그니까요. 네, 진짜 혼자 고민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장재영님 네, 저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네. 황석현님께서 두 분 다 그룹 활동도 하고 솔로 활동도 해서 공감되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진짜 공감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진짜 수다 잠깐 떠는데도 맞아요. 재밌었어요. 공감되는 게 진짜 네.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또 리더고 8월에도 컴백했고 솔로로 활동을 또 하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이렇게 어떻게 끼워 맞추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런 의미로 3부에서는 지효씨와 같이 텔레파시 게임을 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섬넘테.
룰은 간단합니다. 질문을 듣고 저랑 지우씨가 동시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 총 2라운드로 라운드당 4문제씩 해서 8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 중에 5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오호. 하겠습니다. 단 실패한다면 땡이고요. 아쉽지만 선물은 다음 기회에 있습니다. 네. 또 지우 씨가 언제 나올지 또 모르거든요. 바쁘셔가지고. 네. 꼭 나와주셔야 돼요. 네. 네. 지우 씨는 멤버들이랑 좀 합이 잘 맞나요? 합이야 워낙 오래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안 맞으면 좀 이상할 정도로 너무 잘 맞는구나. 네, 잘 맞아요. 그러면 각자 또 의견이 다르면 좀 리더로서 조율을 좀 하는 편인가요? 아, 저희가 이게 조율이 너무 안 돼서. 네. 그냥 무조건 다수결. 어떤 문제여도 다수결로 하고 진짜 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면 그것만 이제 서로의 의견을 엄청 많이 들어보고 정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좀 더 이제 공평하다고 느낄 네.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네. 그럼 저희는 또 같이 리더로서 저희가 잘 맞을지 이제 네. 한번 해볼 텐데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원색 대 무채색. 하나 둘 셋 무채색. 바로 이렇게. 그러게요. 좋습니다. 단발 대 장발. 하나 둘 셋 단발. 오~ 이거 맞습니다. 그래도 한 50대 50이에요. 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주시게 주세요. 신곡 제목이 킬링 미 굿이잖아요. 내가 더 좋아하는 나만의 킬링 포인트는 킬링 보이스 대 킬링 댄스. 하나 둘 셋 킬링 보이스. 오, 오~ 더 힘들었던 순간은 연습생 기간 대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나 둘 셋 서바이벌 프로그램. 만약 우리가 친자매라면 내가 언니 대 내가 동생. 하나 둘 셋 내가 동생. 언니. 오오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닌가? 이건 기분은 좋죠. 네. 다시 태어나도 리더를 한다 대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오, 오~ 50대 50이에요 지금. 오. 와우. 1라운드 총 4문제 중에 2문제를 통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다음 라운드에서 3문제 이상 맞춰야지 아이스크림이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 먼저 대답해 주신 내용들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신곡 제목이 킬링 미 굿이에요. 내가 더 좋아하는 나만의 킬링 포인트. 킬링 보이스 대 킬링 댄스인데 킬링 보이스를 선택하셨네요. 아, 네. 뭔가 제가 노래 콘서트 이제 영상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면 네. 제가 노래 부르는 거를 보면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춤추는 것도 좋지만 네. 그래서 킬링 보이스 골랐어요. 저는 지오씨가 목소리 좋다고 해가지고 골랐거든요. 아~ 아니었으면 저는 킬링 댄스를 골랐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어쨌든 맞았네요. 어차피 T세요 혹시? 아니요. 아, F죠? F인데 저 거의 반반이어가지고. 아, 네. 거의 지금 T의 리액션이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죄송해요. 혹시 본인 영상 자주 찾아보는 편이신가요? 네, 진짜 많이 찾아봐요. 진짜요? 네, 약간 많이 찾아보면서 그게 모니터도 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저는 좀 저를 사랑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저를 잘 못 보겠어요. 그래요? 네. 왜요? 부끄러워가지고. 진짜요? 내가 왜 저랬지? 이불킥 그런 거는 안 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것만 많이 네. 보는 편. 네. 아, 저도 마음에 드는 건 좀 보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연습생 기간 내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힘들었던 순간을 뽑았어요. 네. 아무래도 연습생 기간이 길어서 혹시 이걸 뽑은 건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저희가 좀 다른 이제 그건데 그렇죠. 거기는 인원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희는 인원이 정말 100명 가까이 됐으니까 진짜 인터뷰 하루하루 하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고 나면 새벽 4시가 됐던 기억이.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러네요. 연습생 기간이 얼마나 됐죠? 저는 총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네. 연습생 기간 한 11년 동안 했습니다. 몇 년 때 딱 한번 슬럼프가 와요? 저는 딱 데뷔하기 직전에 제가 20살 때 했는데 고3 때 시계 와가지고 아, 그 전에는 안 오다가? 그 전에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늘 생각하다가 네. 고3 때 와, 나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때 가출을 했다. 아, 그래도 잘 돌아오셨네요. 네, 잘 돌아왔어요. 다행입니다. 네. 네. 또 우리가 친자매라면 내가 언니 대 내가 동생이었어요. 네. 내가 동생을 또 뽑았어요. 아, 네. 저는 네. 제가 집에서도 첫째고 네. 팀에서도 리더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좀 동생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방금 쉬는 시간에 지효 씨랑 얘기를 하면서 네. 지효 씨랑 얘기를 하면서 뭔가 지효 씨에게 뭔가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지금 잠깐 사이에 느끼면서 언니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멤버들처럼 뭔가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네, 짧은 시간에. 감사해요. 네, 그래서 언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둘째거든요, 집에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어디서 항상 막내였는데 저도 이렇게 팀에서 제가 리더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네.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잘 맞으셨어요? 어땠어요? 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지금 딱 리더 완전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는 너무 편안해졌어요. 제가 리더를 하는 게 처음에는 진짜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리더를 한다 대 안 한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많이 편해졌기 때문이겠죠? 네, 익숙해지기도 하고 뭔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주시게 주세요. 서로 일주일만 바꿔 살 수 있다면 바꾼다 대 안 바꾼다. 하나 둘 셋 바꾼다. 더 듣고 싶은 말은 귀엽다 대 재밌다. 하나 둘 셋 재밌다. 오! 견디기 힘든 일은 아무 말 안 하기 대 가만히 있기. 하나 둘 셋 아무 말 안 하기. 이건 진짜 이건 확신의 MBTI가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과거의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하나 둘 셋 과거의 나에게. 오 세 개 맞췄다. 잘 맞네요 저희. 대박. 이렇게 2라운드는 네 문제 중에 총 세 문제 통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다섯 문제를 맞춰가지고요 선물 쏴드리겠습니다. 성공입니다. 와우. 저희가 생각보다 잘 맞네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서로 일주일만 바꿔 살 수 있다면 바꾼다 대 안 바꾼다였는데 바꾼다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근데 원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으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네. 그런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더 듣고 싶은 말은 귀엽다 대 재밌다였어요. 재밌다. 네. 왜 재밌고 싶어요? 그냥 귀엽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 네. 귀엽다보다는 재밌다 재밌는 사람이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지호씨 다른 분한테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것보다는 귀여운 걔 되게 귀여운 사람이야 라고 어디선가 듣는 것보다 그냥 걔 되게 재밌고 괜찮은 애야 이렇게 듣는 게 더 뭔가 좋지 않나? 제 생각. 팀에서 좀 재밌는 편인가요? 팀에서는 진짜 재밌는 멤버들은 좀 있고 전 약간 중간? 아 중간. 네. 좋습니다. 견디기 힘든 일은 아무 말 안 하기 대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뭔가 가만히 있기라고 했을 것 같은 느낌은 살짝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약간 수다생이 스타일이시죠? 가만히 제가 잘 못 있어요. 가만히도 잘 못 있고 막 말도 안 하면 답답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라 근데 지효 씨는 가만히도 잘 있으실 것 같고 아무 말 안 해도 혼자서 또 잘 무언가 계속 하실 것 같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조금 더 견디기 힘드나요? 네, 저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스케줄 중에 약간 대기 시간, 헤매받는 시간. 막 그래서 엉덩이를 자꾸 움직이니까 선생님들이 지효야 조금만 참아 제발 약간 이런 성격이 좀 급해요. 네 엄청 급해요. 아 진짜요? 그럼 비행기 안에서 장시간 비행할 때는 어떻게 좀 버텨요? 아 그래서 화장실도 진짜 자주 가고 괜히 한번 일어났다가 걷고 오고 그래도 비행기에선 제 평소보다는 훨씬 가만히 있는 편이긴 한데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계속 움직이시는구나. 네 맞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야 밤에 잠이 와요. 안 그러면 밤에 너무 잠이 안 오고 약간 몸을 피곤하게 해야 되는 네. 스타일. 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과거의 나에게 대 미래의 나에게 중에 과거의 나에게를 고르셨어요. 네. 이유는 뭘까요? 저는 미래 제가 알아서 할 것 같고 네. 과거에 저는 뭔가 힘들었던 기억이 좀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한마디 정도. 오, 멋있다. 즐길, 또 즐길 줄 아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나는 왜 과거의 나에게를 뽑았을까? 그러게요. 전 책 좀 읽으라고 하고 싶네요. 왜요? 아,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읽으니까 그 전에 조금 더 많이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약간 후회가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지효씨의 Wishing On You 듣고 올게요. 지효씨의 Wishing On You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3부 지효씨와 은비의 선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도착한 문자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부터 또 읽어주세요. 네, 8686님께서 Wishing On You 노래 가사에서 중간중간 아 권은비 이 파트 뭔가요? 이 파트 뭔가요? 그러네요. I want to be 이거였던 것 같은데 I want to be 이렇게 그게 권은비로 들리셨나 보다. 네, 그런가 봐요. 저 지금 처음 알았는데 너무 괜찮네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게요. 다음에 권은비로 꼭 불러주세요. 그럴게요. 네. 좋습니다. 전상희님께서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네. 김미애님께서 두 분 다 귀엽고 재밌어요. 좋습니다. 정한샘님께서 지효는 달걀 흰자가 좋아요, 노른자가 좋아요, 저는 지효 눈동자가 좋아요 어머, 이런 아름다운 말을 많이 남기시는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독 그러네요. 원래 저희 팬분들이 저를 놀리기 약간 바쁜 스타일인데 오, 이번에 오, 좀 감동을 명언, 주네요. 네, 명언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소스잇 좋습니다. 9699님께서 요즘 지효 보고 태양신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나요? 클로즈 무대 이후로 더 널리 퍼졌는데 새로운 별명 어떤지 궁금해요. 저도 이거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무대 때문에. 네.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뭔가... 신의 느낌이에요. 여신의 느낌. 또 의상도 그래가지고 네. 더 그랬나 봐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네, 김보라님께서 지효 친동생이랑 챌린지 찍었던데 둘째 동생도 춤 너무 잘 춰서 놀랬어요. 역시 박자매 유전자. 와, 감사합니다. 동생이 한 명이에요? 동생 둘 있어요. 두 명이에요? 네, 막둥이까지 있는데. 와, 또 부탁했을 때 바로 또 들어줬나요, 동생이? 아, 동생이 먼저 찍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동이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찍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찍자고 나야 너무 좋지 이러면서 회사로 저는 근데 동생분 얼굴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인터넷에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어떤 분들은 되게 닮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되게 안 닮았다고 하고 전 닮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동생분의 앞으로의 꽃길도 네. 저희 영스가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7365님께서 지훈님 이번 인기가요에서 다현님과 쯔인님이 응원을 하러 가서 쯔인님은 달달한 수제 케이크를 다현님은 짭짤한 눈물을 선물로 줬던 걸로 아는데 단짠단짠했던 두 선물 받고 기분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진짜 너무 고마웠고 사실 너무 새벽이어서 진짜 피곤했을 텐데 네. 그렇게 케이크도 직접 만들고 또 다현이는 차에서부터 왜 이렇게 자기가 긴장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걸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들이 너무 진짜 소중한 동생들이다. 네. 또 팀에서 막내 그 라인이어가지고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런 기분이었어요. 진짜 너무 예쁘네요. 네. 와. 다른 멤버들은 이번 솔로 앨범 반응이 어땠나요? 이번에 저희가 일본 멤버들이 일본에서 지금 유닛 활동을 네. 또 하고 있는데 같이 서로 어떤 스케줄을 하고 있는지 다 아니까 서로 약간 단체 스케줄 때 만나면 힘들지 그만 와라 막 이러면서 서로 공감을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위로도 되고 네. 공감도 되고 하겠네요. 그리고 나연 씨가 제일 먼저 솔로로 활동을 했었는데 조언 같은 거 해주셨나요? 안 그래도 나연 언니가 되게 그런 피드백 같은 거 내가 언니 이거 어떤 거 같아? 이거 나 별론 거 같은데 언니 어떻게 네. 생각해? 이런 거 물어볼 때 언니가 되게 의견도
의견도 잘 주고 나도 이거는 좀 별론 것 같아 이런 거 되게 솔직하게 다 해줘서 또 많이 또 알려줬구나. 네. 와 너무 좋네요. 또 이렇게 멤버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네, 공구이님께서 태양신 지호와 물의 여신 은비님이 함께 있네요. 우리 지호 활동 건강하고 재밌게 하자. 응원할게. 지호 지호 잘하자.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강두희님께서 두 분 듀엣곡 불러주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네. 네. 송에라님께서 오늘 제일 잘한 일 영스트리트 듣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호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그냥 사실 너무 수다 떨다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네. 라디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되게 재밌었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솔로 활동 같이 하면서 또 영스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이렇게 진솔한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활동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지효씨의 나이트메어 들으면서 지효씨 보내드리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